저희 인생이고 제 삶이 다 녹아된 것이죠. 그래서 또 아이들한테도 자긍심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이 한 자리에서 오래 한다는 게 쉬운 게 절대 아니거든요. 앞으로의 꿈은 저희는 이제 이만큼 이제 반석을 세웠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추진력 있게 우리 좋은 식품을 가지고 널리 알릴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또 그분들이 또 물건이 좋으면 돌시장을 또 찾아주시잖아요. 그게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 사는 맛이고 그게 인생이죠. 세대 두 달남이 두고 이제 아버님이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그 바람에 정신을 차려서 93년도에요. 태백에서 이제 동쪽 끝에서 서쪽 끝으로 온 거예요. 뒷골목이었어요, 그때는. 가진 거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건물이 그냥 마음에 들더라고요. 24시고 6시니까 너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도와주시고 그랬어요. 주인 아들이 참 좋으셨어. 사실은 한 3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집에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다시 고향으로. 근데 주인 할아버지께서 부르시더라고요. 뭐 이걸 왜 하냐고. 사정 얘기를 좀 했어요. 한번 해보시라고. 해보라고 이제 밀어주시겠다 얘기하셨죠. 많이 도와주셨어요, 진짜. 소가 비빌 언덕이 생겼잖아요. 다시 힘을 많이 낸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애들이 제대하고 혼자 생활해보고 하니까 이제 가족의 이제 그런 의미가 많이 깊어져서 왔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부터는 눈빛이 조금 저희가 보기에는 틀리더라고요. 저희가 시킨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제 부모님이 했던 거를 이어서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장점이라는 거는 인내하고 부지런한 거. 손님들하고 대화도 이 시간이 지나면 그분들한테서 배우는 게 많아요. 장사라는 게요. 돈을 또 주고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살아온 얘기거리가 없으면 멀리 가지를 못해요. 설 명절 때나 이럴 때도 용돈 주고 가는 손님도 계세요. 네. 너무 보기 좋다고. 젊은 아들이 방앗간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예전에 이제 연령층이 많은 할머니들이 자식들 분들한테 나눠주지만 요즘은 의외로 전통시장에서 이렇게 직접 짜는 거를 젊은 엄마들이 와서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니까 입소문이 나서요. 마트에서는 손쉽게는 살 수는 있고 가격은 조금 저렴할 수 있지만 정말 이게 사람의 그 입맛이라는 거는 이렇게 먹어보면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저희 집의 장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고 항상 그리고 남들한테 정직하게 하시고 그 정직 성실 이게 저희 가게 모토거든요. 물론 부모님이 하셨던 일들을 저희도 당연히 하겠지만 그걸 넘어서 이쪽 좋은 기름 어떻게 하면 100% 200% 더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옛날부터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동생은 이제 그거를 활용해 보려고 이제 요리를 시작을 하게 된 거고 저도 이제 부모님이 하시는 그 가업도 나름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고 요리도 공부를 하고 있고 다른 마케팅이나 이런 홍보는 또 어떻게 되나 그런 것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되고 나서 이렇게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 책임감 때문에 굉장히 무거워요. 사실은 이 자리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는데 이거를 우리만 누릴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시장으로 딱 올 수 있게끔 우리 시장 사람들하고 더 노력해야 되겠죠. 도유시장 전통시장에서 이렇게 잘 뿌리를 내려서 백년가게 됐으니까 앞으로도 더 저희 가족이 열심히 여기서 자리를 지키고 있겠습니다.